늦은 시간 택배님이 출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 왜 안 오지? 오늘의 주인공은 저희 집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색감이라 자연광에서 촬영하려고 목을 뽑아놓고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밝게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해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댓글로 추천을 요청하고 또 궁금해하셨던 제품 듀가드와 싱크웨이가 콜라보로 출시한 토체티입니다. 듀가드는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브랜드로 국내에서는 드루갓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오피셜을 통해 정식 명칭은 듀가드라고 합니다. 싱크웨이와 콜라보로 출시한 토체프, 토체티는 듀가드의 대표적인 라인업 토우로스와 싱크웨이 라인업 체리미엄의 앞글자를 딴 토체 그리고 풀배열의 F, 탱키리스의 T를 더한 네이밍입니다. 제가 선택한 모델은 탱키리스인 토체티로 한동안 대부분의 스위치들이 품절 상태였다가 이번에 재입고되면서 제품을 협찬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리뷰가 있는 모델인 만큼 빠르게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응? 안 돼. 아, 봉인실이 있네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그 어떤 키보드보다 구성품이 다양합니다. 케이블이 두 종류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USB A2C 타입 케이블과 맥북과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USB C2C 타입 케이블이 제공됩니다. 모든 커넥터에는 듀가드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ESC와 엔터 키캡, 키캡 리무버, 벨크로 소재의 케이블 타이와 데코 스티커, 사용자 매뉴얼, 다 읽었다. 저처럼 키보드에 커피 쏟는 걸 막아주는 티코스터, 그리고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마지막으로 얇은 플라스틱 커버가 들어있습니다. 국내 사용자들의 패키지 만족 기준이 높아지면서 기본 구성품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타건감이 유명한 모델인 만큼 바로 타이핑부터 해보겠습니다. 스위치는 체리 MX 저소음 적축이며 별도의 윤활을 하지 않은 순정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깔끔한 타건감입니다. 아마도 소량의 팩토리 윤활이 된 상태인 것 같은데 내 피샬 커스텀 윤활처럼 균일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서걱임과 스프링 소리가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스테빌이 굉장히 잘 잡혀있네요. 먹먹함 없이 소음은 잡고 키감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스테빌은 체리식 스테빌라이저가 적용되었고 스위치는 정방향으로 장착되어 키캡 놀이에 자유롭습니다. 스페이스바 스테빌만 역방향으로 설계되었는데 왼쪽 끝에서 찰찰거리는 소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보강용 스테빌라이저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용자가 직접 간단한 테이핑으로 소음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키캡을 빼고 스테빌라이저 하우징에 있는 걸쇠를 들어올린 후 종이 테이프나 얇은 종이 같은 걸로 고정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상태에 따라서 큰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워런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테빌 소음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키캡은 PBT 소재, 각인은 염려승화 방식입니다. 아주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두께이고 표면도 매끈한 편입니다. 인쇄 퀄리티는 깔끔하지만 폰트 크기와 각인 위치가 조금 독특합니다. F열에는 조합키를 통해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키들이 각인되어 있고 사용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매크로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상세 페이지 잘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이나 기능은 댓글로 물어보지 마시고 급변하는 IT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중심으로 늘 새로움을 갈망하고 자연스러운 조화를 지향하는 웨이코스 싱크웨이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피치님과 저도 늘 새로움을 갈망하고 의미 있는 영상을 지향하기에 보통의 키보드와는 다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미비키 타입의 프로파일로 설계되었습니다. 스위치를 완전히 노출시켜서 통우님이 적은 비키 타입과 높은 하우징으로 안정적인 타건감을 들려주는 논비키 타입의 장점을 골고루 제공하는 하우징 높이입니다. 일반적인 하이 프로파일 타입이 아니라서 호불호가 있는 디자인이지만 실사용 만족감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LED 인디케이터의 개수입니다. 보통 풀배열은 3개, 텐키리스는 2개의 인디케이터를 제공하는데 윈도우 잠금과 매크로 프로파일 상태 표시까지 더해 또치티는 4개, 또체프는 5개의 인디케이터가 제공됩니다. 이 부분 역시 사용자에 따라서는 유용한 디자인이지만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컬러 조합입니다. 토체티는 다크 그레이, 파스텔 블루, 웜톤 베이지 세 가지 색상 조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하우징, 알파열, 모디얼 키캡 컬러뿐만 아니라 함께 제공되는 포인트 키캡의 색상도 다르고 흔한 컬러 조합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줘서 화려한 조명을 원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호불호 없이 만족할 만한 디자인입니다. 많은 키보드 리뷰어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은 모델이라서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토체티를 사용해봤습니다. 저소음 적축의 평가가 굉장히 좋은 듀가드라서 취향에 맞지 않은 스위치임에도 저작을 선택해봤는데요. 통울님이 적고 스위치 잡음이나 스테빌 소음도 적어서 평범한 저소음 적축보다 조용한 타건감을 보여줬고 살짝 구분감까지 느껴져서 러브돔을 장착한 무접점 키보드 같은 키감도 있었습니다. 단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스테빌 유격을 개선하고자 스테빌 하우징 전체에 소량 유난히 된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기성품 중에서는 키감과 사운드, 편의 기능까지 고려한 설계라 조용하고 정숙한 키보드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영상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보키였습니다.